오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JP를 꿈꿨던 한 분은 이 기념회에 가지를 못했는데 어떤 얘기인지 또 이남희 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행사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몰렸다면서요? 맞습니다. 한 천여 명 정도 세종문화회관이 꽉 찼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요. 김종필 전 총리 아내 떠나보낸 것이 바로 2월 장례식 때였는데 거의 3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예, 바로 저 장면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네요.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한동 전 총리 등도 참석을 했고요. 뭐 조윤선 정무수석이나 정치권 관계자 또 여러 배우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늘 출판 기념회를 갖는 해부 책자는 저희 생애를 묘사하는 하나의 역사 기록이 정치의 열매를 국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돌려드리지 못한 점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좌우명을 삼고 있는 일당 3사 사를 버리고 적을 취할 때 역사는 우리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그 마지막에 한 이야기, 그 부분이 좀 가슴에 와 닿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제 박영옥 여사, 돌아가셨을 때도 어떤 그 정치는 허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정치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선 안 된다, 정치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다. 결국 그 모든 것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사를 취함이 없도록 그 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령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후배 정치인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남 팀장, 오늘 네.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많이 왔던데, 연예인들은 또 JP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영애 씨 부부 참석한 것이 오늘 굉장히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그 자리에 취재를 갔던 기자들이 제 피보다 오히려 이영애 씨 촬영하는 기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영애 씨가 꽃다발을 김종필 전 총리에게 전하는 모습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가려서 얼굴이 잘안 보였는데 드디어 네. 나타났네요, 얼굴이. 이영애 씨 남편이 이제 정호영 회장, 정호영 씨는 바로 또 JP와 가까운 정진석 그전 국회 사무총장의 조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진석 전 총장과 바로 또 혈연, 그 이영애 씨의 남편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또 오늘 그런 인연으로 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JP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오늘 이제 검찰에 소환이 됐기 때문에 저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나가기를 기구해 정치하려면 때로는 편의상 말도 바꿀 수도 있지만 절대 거짓말로는 안 돼. 젊은 사람들 명심해야 돼. 박성원 논설위원, 네.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네. 절대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네. 어떤 의미로 저런 얘기를 한 건가요? 글쎄, 아마도 뭐 자연스럽게 오늘 또 검찰에 출두한 그 포스트 JP를 노렸던 이완구 총리가 사실 뭐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그 성완종 회장과의 관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말만 바꾼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양심에 손 얹고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달라. 막 이러한 저는 그렇게 예, 들렸습니다. 해석을 뭐 거의 비슷하게 정확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손소 변호사, 뭐 이완구 국무총리 소환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자, 일단 소환을 했다. 사실상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럼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이게 저희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구도를 다 짰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실제 그런 겁니까? 아, 글쎄요. 사실 그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그동안 쉽지 않은 수사였지만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그런 진술을 수집을 했고, 또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해서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분석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사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 공여자가 현재 이제 고인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조사해서 어떤 내용을 발견할 것인가? 네. 자, 지금 장면 보겠습니다. 네, 한 얘기 이번 일로 해서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받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표정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손수호 변호사 말씀 네. 마무리해 주시죠. 아, 사실은 게 그 실제로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아직은 확인할 수 없고요. 또한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뭔가 밝혀내라라는 그런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뭔가 뭘 조사를 해서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따라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낼 수 없고 이 상황이 묻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또한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어떠한 그 입장을 밝히고 어떠한 그 태도를 밝힐 것인지 보일 것인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지금 이제 검찰에 오늘 이완구 총리가 이제 출석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경남기업에 있는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성완종 회장이 언제 어디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에서는 설령 지금 현재 이완구 총리가 자기가 만난 일도 처음에는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독대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검찰이 GPS 조사 결과 두 사람의 차량이 같은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독대한 일이 없다 그리고 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입증이 되는 대로 바로 불구속 기소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불구속 기소로 하면은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소식 그리고 JPS 소식까지 정리를 했습니다.